오늘 급작스럽게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일치기로 새벽 6시거든요 제주도 6시 비행기 타고 오늘 몇 군데 찍어야 되지? 7군데 찍어야 되나? 그 정도? 오늘 지금 목적한 곳은 7군데인데 해가 지기 전까지 7군데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그 오전 설교, 오후 설교 하고 저녁 7시에 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대전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비행기 티켓 좀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문희 목사님, 줌으로 어제 7시에 강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줌으로 하니까 또 얼굴이 보이니까 계속 또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사실 기내에서 거리 두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다시. 우리가 하루 동안 탈 차입니다. 차량 샷을 찍어야 돼가지고 조금 좋은 차로 골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차 처음 타봄. 렌트카 타기에 앞서서 곳곳을 촬영하는 중. 여러분들도 꼭 촬영하세요. 렌트카 빌리기 전에. 잘못하면 덤택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제주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위가 막혀 있어서 그런지 드론이 지금 부딪혀가지고 GPS를 못 잡아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날개 한쪽 날아간 줄 알았는데 이만해서 다행이고요. 여기 다 까졌네. 이걸 산지. 액션. 지금 우선 촬영 한 컷을 잘 해가지고요. 드론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기분이 좋아졌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노력해서 좀 안 되고 막 이러면 되게 많이 절망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하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드론에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지금 여기도 다음 촬영 장소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그리고 주차를 하는 걸로 네, 여기다 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세속각을 와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으로 와서 본 거랑 또 여기서 직접 와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론 날리는 공문희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찍는 게 더 좋을까 한번 얘기하고 지금 30도인데 진짜 더워 보인다.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드론 접어달래. 드론 빼달래. 드론을 날려주시지 말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아마 드론은 못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예상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우선 포기하고 얼른 다음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하나를 잃으면 색다른 하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 중에 지금 그 등대 올비샷, 그러니까 등대 주위를 도는 샷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바로 옆에서 굉장히 좋은 등대를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컴컴한 수렁에서 꺼내주신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 감사함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내가 얼마나 어두운 곳에 묶여 있었는데 그 자유를 나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목숨을 바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마음속에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내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인지,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내 인생이 암울하고 아무도 구출해 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끌어서 구해주신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살기로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휴, 김포공항인데 무슨 부귀를 누리겠다고 차를 4층에 주차를 해놨냐. 에휴. 아. 이거 할까? 야. 이쪽 갈게.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